여기에서 왜 3대문이라고 하냐, 도성은 4대문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이 도성은 4대문이 있죠. 동, 흥인지문, 서, 돈의문, 남, 숙례문, 북, 숙정문이 있는데요. 이 숙정문, 북쪽의 숙정문은 태종 때 풍수지리학자가 요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대문 밖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통행을 금지하게 합니다. 그래서 3대문만 통행이 가능했는데요.